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긴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치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컬 라이브 치도 오픈했습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뮤지카이의 젊은 에너지 비타민 다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네. 아니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다영씨 전에가 항상 그 에이핑크 오하영씨가 오셨어요. 네. 오하영씨한테 한 번도 막 뮤지카이의 젊은 에너지 뭐 이런 젊음이라는 단어를 걔한테 쓴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다영씨 젊은 에너지 진짜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저도 이제 중반이더라고요. 이제 25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중반에 저 이제 좀 들었으니까 조금 점잖아지려고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이렇게 어제 출근할 때 여기 얼굴 빼꼼한 거 너무 안 점잖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 좀 자제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려워요. 아니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지? 아 다영 씨구나 하고. 아 그 내적 친밀감 생겨가지고 너무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웃긴 게 저도 되게 우리 엄청 친했구나라고 나 진짜 웬만한 절친한테도 안 하는 행동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영 씨가 오늘부터 4주간 네. 이제 라이브 챗을 책임지게 됐는데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왜 4주? 그러니까 왜 4주만이요? 아직 그게 우리가 또 PD가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물. 대대적인 네. 개편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그렇군요. 조은혜님이 다영님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약간 인형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샵에서 선생님들이 헤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형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라디오 오려고 또 하신 거죠? 근데 오늘은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연결로 오긴 했는데 다행이다. 다음 주 월요일은 다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또 그날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죠. 그거 가는 이유가 뭔가 기분 전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텐션감을 위해서 간다고. 그럼 메이크업을 지우면 약간 텐션이 좀 떨어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 아니 제가 네. 인별 그리면서 네. 그런 글을 봤어요. 네. 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10가지의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두 번째 화장하지 않기, 세 번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7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런 게 있는데 화장을 안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막 그렇게 생얼이랑 화장한 큰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뭔가 그냥 그 기분 있잖아요. 화장을 하면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색조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뭔가 좀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좀 생기발랄해지는 거죠. 근데 활동 한창 하고 막 컴백하고 이러면 네. 몇 주 동안 이제 음악 방송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막 빨리 메이크업 지우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생각 네.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는 진짜 스케줄 끝나자마자 솜에다가 그냥 아이리무버를 들고 그치. 차에 타는 길에 붙이고 가는 멤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집 가서도 민기적대다 지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레이니님이 둘이 레몬이랑 곶감 같아요. 귀여워요 해주셨는데 레몬은 되게 상큼하고 싱글싱글하잖아요. 곶감은 약간 막 거의 상하기 직전에 쪼글쪼글 돼가지고 막 그거 아닌가? 좀 건조해 보이고 되게 좀 만지기 싫지만 끈적거릴 것 같아서 에이 곶감 얼마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데요. 나 시장 가면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럼요. 우리 1박 2일 딘딘이 왔어 네. 하시면서 그럼요. 1등상이죠 1등상. 감사합니다. 네. 5377님이 다영님이 주신 귤인가요? 다영님이 주는 귤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보 좀 주세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제가 그 귤로 한동안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연고가 제주도여서 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맞아요. 근데 오늘 가져온 귤은 제가 그 마켓땡땡에서 사온 귤이긴 한데 전혀 제주도와 상관없는 귤이긴 한데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한 11월 말부터 1월까지는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 가족에서 귤을 따셔가지고 직접 서울로 거의 한 10박스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연습생 때부터 매년 그게 그랬었어가지고 그럼 엄청 나눠주겠네. 다 나눠줘요. 그래서 스타쉽에서는 그 귤이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스타쉽 퇴사하신 이제 매니저님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세요. 가끔. 혹시 그 귤 때문에 연락했다. 다영씨 뭐 그러면 가족들이 귤 이걸 하세요? 맞아요. 귤 농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11월에도 또 이렇게 이제 딘미와 가족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귤을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이야기고. 네. 근데 감귤? 네. 근데 저희는 좀 특별한 게 저희는 귤에 가지를 따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이유는 원래 상품귤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는데 엄마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 가지를 그냥 등성등성 잘라서 그냥 그 풀채로 보내주거든요. 가지랑 나무 풀립채로. 그럼 따로 판매는 안 하세요? 판매는 이제 따로 따로 하시는데 이제 저희한테 보내는 용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면 엄청난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 돈이 저희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돈이 저희까지 안 와요. 이게 오케이, 친척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케이, 집이 오케이. 아니라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4594님이 두 분은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본땡이라고 아세요? 자기랑 똑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아지트 꾸미는 게임인데 인싸들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래요. 뒤늦게 깔아봤더니 저 빼고 다 하고 있었어요. 해주셨는데 본디라는 메타버스 메신저 앱이라고 합니다. 얼굴형부터 눈, 코, 입 모양을 선택해서 만든 아바타를 통해 기분과 상태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메신저인데 예전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을 꾸미는 그런 기분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리액션 보니까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종종 이제 스토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 캐릭터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아 그 약간 다 목각이 사과 같은... 그거 말고 사과 말고 약간 그 되게 만화 그림체로 맞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약간 사람들이 하니까 아 이게 지금 유행인가 보다는 싶은데 그렇게 흥미는 없었어요. 맞아 막 그걸로 프로필 사진 바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아 저는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지금 일타 스캔들 지금 나는 진짜 다영 씨가 아직 일타 스캔들 안 봤다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나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영씨. 진짜요? 왜요? 그것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잖아 그걸. 그 설렘. 그거 시즌 1, 2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번에 지금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TVN에서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계속 연결 중이에요. 와 난 끝나면 봐야지.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기다리면 할 수 있어. 진짜요? 정경호 씨를 위해서라면. 우리 최치열강을 위해서라면 나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아, 너무 제가... 재밌어 진짜. 아, 한번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뭔가 새로운 거 추천받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 오늘부터 시작해볼게요. 보고 싶네. 보고 싶어. 막 이래 진짜 너무 재밌다니까. 근데 한번 오늘 자기 전에 제가 1회만 봐봐. 1회만 진짜. 제가 봐볼게요. 진짜 그러면 아마 이번 달에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아마 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진 오빠가 바로 나오게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소개한다. 네. 이렇게 최치열 강의 하거든요. 네. 자 상황극으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나 공부 안 했는데 62점 나왔다. 임철 너는 몇 점이야? 어? 나 96점. 뭐? 96점? 너 이번에 공부 안 했다며? 치사하게 혼자 공부했냐? 뭔 소리야 나 진짜 안 했어. 어제도 너랑 놀기만 했는데 뭔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그니까 너 집 가서 바로 잔다고 했잖아. 아니 사실 그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책 좀 봤어. 아 진짜 조금 봤어. 뭐? 이 배신자 너 진짜 흑채뿡이야.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다영씨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느낀 배신감.
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놀았는데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올 때, 베프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애인이 생겼을 때, 나만 믿는다던 알바 사장님이 CCTV로 일하는 거 보고 있으셨을 때, 운동 열심히 하고 일주일 뒤에 몸무게 재봤는데 500g 빠져있을 때 등등 남에게 느낀 배신감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당했다 하는 순간들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때요? 그 다영 씨는 좀 뭐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느낀 적이나 멤버들한테 아 진짜 배신감 느꼈어 뭐. 저는 멤버들 뭐냐하면 약간 저희가 항상 걸그룹의 숙명은 다이어트잖아요. 뭔지 알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워낙에 살이 안 쪄요. 안 찌는 타입이니까. 다 안 쪄요. 다들. 다.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찌는 타입. 저 포함해서.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멤버 은서 언니가 마켓땡땡에서 석관동 떡볶이라는 거를 시켰어요. 이거 브랜드인데 말하면 안 되죠. 괜찮아. 떡볶이를 시켰어. 네, 떡볶이 그 밀키트를 시켰어요. 근데 다음날 화보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떡볶이를 시켰어? 떡볶이를 시켰어요. 진짜 안 찌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화보가 있으니까 막 꾹꾹 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설아 언니랑 은서 언니랑 다 나와서 야 다영아 이 정도 떡볶이 먹는 건 안 부어. 너 이거 봐봐. 이거 빨갛지도 않고 이거 주황색 떡볶이 안 부어. 좀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아 위험하네. 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 홀라당 속아가지고 먹었어요? 먹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조금만 먹었고 멤버들은 더 많이 먹었어요. 막 계란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만? 딱 회사에 갔다 그 화보차에서 도착했는데 막 팀장님들이 다영씨 어제 뭘 그렇게 먹었어? 얼굴이 땡땡 부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어제 밤에 떡볶이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설언니랑 은서언니한테는 또 요즘 안 먹지 밥. 이러면서 네 요즘 왜 이렇게 안 챙겨 먹어? 이러면서 좀 챙겨 먹어 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어제 저 다영이랑 떡볶이 먹었는데 다영이를 데리고 떡볶이를 먹었어? 막 이러고. 다영 씨는 좀 잘 붙는 타입이구나. 저는 진짜 잘 붙고요. 물만 먹어도 되게 붙고요. 약간 그럼 건강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강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녁도 굶으면 그날 밤에 붓기가 없고 저녁을 먹으면 붓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저녁이 몇 시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전 7시요. 7시 이후로 먹으면 진짜로 확실히 다음날 제 저녁 메뉴를 얼굴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저녁 시간이 막 자는 시간이 늦으면 그래도 소화가 되니까 소화가 또 되긴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7시 전에는 밥을 먹어야 뭔가 좀 완벽하게 위장을 비우고 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대부분 걸그룹 분들은 약간 본인의 붓기 빼기 방법이 있던데. 맞아요. 특히나 붓는 게 너무 잘 붓는 멤버들은 맞아요. 더 있잖아요. 네. 다영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뭔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거나 안 보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일단 그날 밥을 안 먹어요. 그거 말고 자고 일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부었어. 부었어. 그러면 각종 솔직히 얘기하면 각종 여러 약품들의 막 그 붓기 빼주는 받죠. 그런 붓기 빼주는 약도 먹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전환하는 신진대사 이렇게 네, 좀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약도 먹고 아니면 녹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녹차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약간 고주파 마사지 기계인데요. 이렇게 근육을 땡겨주는 마사지 기계가 있거든요. 그 되게 비싸고 근데 그걸 샀구나. 좋아. 저희 멤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샵에서 다 그걸로 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녹차를 좀 많이 마시고. 맞아요. 따뜻한 녹차.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오히려 찬물 세안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전 오히려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야 갑자기 좀 약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오히려 더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붓기 빼는 약이 요즘은 약국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서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체 이제 피가 안 도니까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서 있는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좀 드셔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추천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치 주제 내가 느낀 배신감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우주소녀 쪼꼬미의 흥칫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소녀 쪼꼬미의 흥칫뿡 듣고 왔습니다. 자, 내가 느낀 배신감 만나볼 건데요. 5872님 문자 읽어주시죠. 제가 2년 전에 배우 유태호 씨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했었는데 유태호 씨는 이미 결혼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어릴 때요. 그날 너무 슬퍼서 맥주 마셨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그러거든. 지금 정경호 선배님한테 너무 빠져 계신 빠졌어, 거죠? 너무 빠져서 약간 수영 씨가 부러워. 너무 부러울 정도. 남주한테 이렇게 빠진 거 현빈 씨 이후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그럴 수 있죠. 최치열감. 자, 희아님이 늘 자식이 소중하다고 하셨던 우리 엄마 한 번은 소화전 오작동으로 배에 울려서 불난 줄 알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엄마께서 댕댕이랑 폐물만 챙기셨더라고요. 이거 웃기네. 이거 좀 웃긴다. 왜냐면은 희아님은 걸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찾아서. 그치.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잖아. 그쵸. 준비해라. 빨리 나와.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냥 나가셨으니까. 네. 이분은 좀 선물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근데 어머님들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양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파스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빵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파스타를 지난번에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우리 작은 누나가 이탈리아 매형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이탈리아를 갔었는데 파스타를 먹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너무 혼자 먹는 너무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선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막 고기 먹으러 가도 엄마 안 먹고 너희 먹어 이랬는데 엄마 파스타를 너무 먹어서 진짜 약간 되게 보기 싫을 정도로 먹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어이없어서 안 먹고 보고 있었어. 엄마 왜 저렇게 많이 드시나 언제까지 먹나 보자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놨었어. 우와 진짜요? 내 인별그램에 그래서 예전에 올렸어요. 엄마가 계속 먹어. 언제적 게시물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한 2019년? 네, 그때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 홍합 이렇게 발라주고 엄마가 계속 먹기만 하는 영상이 진짜 좋으셨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어머님들도 그쵸. 4579님. 네. 엄마한테 자식은 다 똑같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녁에 엄마가 김치부침개 해주셨는데 전 봤습니다. 동생한테 준 김치부침개에만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는걸요. 이거는 진짜 좀 서운할 만하다. 일기장감이다. 다영씨는 외동이에요? 아니면 저 외동이에요. 외동이에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걸 모르겠네. 맞아요. 저는 이거를 느껴본 적이 없죠. 저는 사실 제가 좀 사랑을 받던 아이라 뭔가 누나들보다 솔직히 말하면 난 누나들보다 나한테 엄마가 좀 더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사줬던 것 같고 저도 김치부침개 이렇게 엄마가 비 오는 날이면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피자 치즈를 해줬었어. 대박.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한 도련님이셨네요. 귀하게 자랐었어요. 자, 5829님이 친구한테 내가 저번에 알려줬던 맛집 이번 주에 갈래 했는데 미안 나 거기 이미 남친이랑 다녀왔어 하면 너무 서운해요. 나랑 가기로 했잖아. 다영 씨 주변에는 근데 아직 뭐 결혼한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제 약간 진짜 친한 언니가요. 이번에 결혼을 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결혼 준비 때문에 되게 바빠가지고 언니가 저랑 좀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친한 언니예요, 거의? 네, 네 완전 베스트예요. 완전. 근데 그 언니 나이가 좀 있어요. 43살? 베스티라고? 완전 베스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다영 씨가 눈치껏 좀 빠져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알겠어 언니 형부랑 좋은 시간 보내 이러고 좀 눈치껏 빠지고 근데 이제 두 사람 데이트할 때 종종 제가 껴서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면은 좀
땡땡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좀 다영 씨가 중간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참면 좋죠. 맞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도 꽤 있고 제 제일 친한 사람들이 거의 결혼을 해서 네. 이번에 슬램덩크 나왔을 때 오. 예전 같으면 그냥 연락해서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랑. 네. 근데 이제 볼 사람이 없어. 볼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떡해. 근데 혼자 가기는 또 아 그 좀 그래 혼자 영화 보지 마세요. 아 저 근데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된 거고. 어떻게 슬퍼. 그래서 이번에 제 매니저 친구한테 혹시 아 둘이서 슬램덩크 볼 거예요. 혹시 너 슬램덩크 봤니? 그랬더니 피하셨죠. 심지어 쟨 봤어. 아 어떻게 누구랑 보셨대요? 뭐 모르겠어요. 뭐 봤대 뭐 친구들.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너무 서운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떡해. 제 매니저 친구가 되게 섬세해서 캐치를 했나 봐. 형 혹시 슬램덩크 보러 가시려고 하시는 거면 같이 가자. 어 너무 소스. 아, 됐어. 너 이미 봤는데 뭔가 나 우쭈쭈해주는 느낌이라서 네. 싫어 이랬는데 아 저 어차피 한 번 더 보려고 IPTV로 나오면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죠 이래서 같이 가서 봤지. 아 결국 둘이 보셨어요. 팝콘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 팝콘 두 하나 사서 둘이서 나눠주셨어요 아니면 따로 사셨어요? 하나 사서 같이 먹자 했는데 쟤 하나도 안 먹고 나만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전 안에서 맥주 마시고 그리고 슬리피 씨도 와줬죠. 왜냐하면 와이프랑 보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안 본다 그래서 나 그럼 그냥 너랑 볼게 해서 네. 약간 어쩔 수 없이 온. 아 영화 친구가 이제 없어지셨구나 다. 괜찮아요. 1타 스캔들 있으니까. 뭐 좀 기다리면 뭐 갔다 오는 사람도 생기고 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김예진님 문자. 네 친구랑 항상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그때마다 친구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살 못 뺄 팔자인 것 같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꾸준히 헬스 다니고 있더라고요. 나만 먹기만 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 있죠. 숨기고. 있죠. 있죠 있죠. 이거 좀 그렇네요. 마음이 안 좋네요. 요거는 약간 확실히 저도 몇 번 느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주세요. 세훈이가 정세훈 씨가 어 저는 세훈 오빠랑 스케줄 했는데 아 진짜? 네. 세훈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세훈이가 몸이 엄청 좋아진 거야. 어 언제 만나셨어요? 최근에? 좀 한 몇 달 전? 네. 지금 세훈 오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관리 어 그래 몸이 너무 좋아진 거야. 내가 약간 배신감을 야 너 몸 왜 이렇게 좋아서 그랬대. 형 뭐 아 그냥 운동했어요 이러는데 와 너무 배신감을 살짝 너무 느꼈어. 배신감.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얘기할 거야 막 이랬더니 아 형 부끄러워요 막 이랬는데 결국 얘기하게 됐네. 미안하다 세훈아. 아니 세훈 오빠가 너무 웃긴 게 막 제가 뭐 먹고 있는데 다영아 너 관리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다영아 너 관리 안 해? 이랬을 때 그래서 아니 나도 하고 있어 나름 하니까 오빠는 밥 먹었어? 막 테이블에 막 지코땡이랑 막 뭐 호두과자랑 막 이런 거 다 있는 거 이거 다 먹었어? 하니까 아니 나 안 먹어 이러면서 현미밥을 옆에 이렇게 가방에서 못 꺼내지. 어 못 꺼내. 그래서 뭐야 하니까 아니 나 요즘 식단 진짜 열심히 하거든. 이래가지고 세훈이가 그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나오는 음식들을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야 너 여자친구 생겼지? 너 이거 여자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러지? 그때 트레이너 쌤인데? 하면서 보여주는 트레이너한테 먹는 거 다 보고 하고 자, 어쨌든 자 저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슈가러쉬 라이드 듣고 계속해서 배신감 느낄 때 보내주시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끈 고슴을 멈췄어 When you get back 늦어진 따윈 한 순간 불어 헤쳐져 내게 가방을 꽂아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바라보았지
자, 티아라의 거짓말로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우주소녀 다영씨와 함께 내가 느껴본 배신감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8293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6살 남자 조카가 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고 자기는 크면 고모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7살 되더니 여자친구 민서밖에 몰라요. 내가 그동안 살피고 사먹인 게 얼만데. 그 이거는 사실 지금 조카지만 주변에 뭐 형들이 아이 낳은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아기가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요즘 유치원 전에 막 아기 학교 같은 거 보내잖아요. 거기서 여자친구 생겨서 이렇게 손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 보면 어머.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죠. 막 세상이 무너지고 어머.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어머. 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아기는 없죠 아직. 없죠. 저는 조카가 이제 거의 한 3살 정도 됐는데 얘를 키우는 건 거의 내가 볼 때 매일이 악몽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왜냐면 행복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몸이. 주말에도 만났는데 20분을 계속 돌아 뛰어다니는 거야 주차장을. 그래서 내가 네. 제발 하지 마 막 이러는데 그렇게 키워놨는데 갑자기 한 6살에 유치원 보냈는데 갑자기 여자의 손잡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우리 누나 내가 볼 때 싸울 것 같아. 그 여자 6살 여자야 손 떼 하면서 막. 어. 아 근데 이거는 인정. 인정 이건, 인정. 이건 그렇습니다. 6842님이 옷가게 갔는데 직원이 자꾸 저는 뼈대가 얇아서 무조건 스몰이라는 거예요. 살집이 있어서 맨날 라지 샀었거든요. 그 직원분만 철사옷같이 믿고 스몰 사고 나가려는데 그 직원이 또 다른 손님에게 어머 손님은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서 서구체형이다. 상의는 스몰 입으셔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다 스몰 사이즈 영업하고 다닌 거였어요. 맞네요. 매장에서 옷 살 때 주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조금 분명히 내가 입었는데 별로야. 그러고 이렇게 막 그 맞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어머 근데 이 옷은 딱이다. 그리고 막 만약에 막 이러잖아. 아 이번 아 23SS가 약간 이렇게 롱핏으로 나와서 굉장히 지금 딱 떨어지는 사이즈예요. 아 킹받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명품을 모르고 이 브랜드를 잘 몰라서 어 근데 전 좀 맞장구 못 치는 듯한 어 근데 전 좀 큰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하기 되게 부끄러워지는.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 좀만 고민해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난 좀 민망하죠. 입이 안 떨어지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다른 거라도 하나 사서 오게 나가게 되죠. 되는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영업 약간 그건 것 같아. 영업, 영업 기술이죠. 영업 기술. 그게 진짜 사람을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제가 콘서트 할 때 이제 밴드 분들 좀 선물 사려고 그 프라땡을 갔어요. 그 드럼 치는 형이 모자 쓰니까 프라땡 모자 하나 사줘야겠다고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 이 모자 좀 볼게요 하고 썼는데 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예쁘다 포장해 주세요 하고 오늘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오더니 어머 고객님 지금 고르신 거 진짜 없어요 이제 이래. 그래서 내가 아 저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뭐 이 정도 입어요 그랬더니 아 저희가 지금 그 사이즈 말고 이 사이즈가 있는데 입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이즈가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거 하나 남았대. 그러니까 또 뭔가 혹해 하나 남았다고. 혹하죠 그러니까. 혹하죠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누가 봐도 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근데 이번에 뭐 길게 나온 거 진짜 순간 고민해서 살까 말까 진짜 안 샀지. 안 사셨죠?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하면서 나와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갔어. 아 살까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저 그렇게 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뭔가 딱 봤는데 뭔가 거울을 봤는데 저한테 옷이 좀 너무 작고 좀 너무 핏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볼 때 이거 입고 약간 아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다니기 힘든데. 근데 자꾸 그분 매장 직원분이 아니, 옷이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계속 이거 진짜 다영 씨한테 너무 딱이라고. 아 진짜 이거 입고 나가면 더 난리 난다고.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핫한 거고 이거 많은 셀럽들이 이제 입을 거고. 그 말 너무 세다. 이제 입을 거고 이거 아무나 못 입는다. 이거 다영 씨 몸매니까 이건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러고 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가서 입고 그 옷을 차마 지금 1년째 못 입고 나와서 다른 셀럽들이 이미 다 입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내가 먼저 입고 입고 싶지 사실. 근데 지금 1년이나 뒤쳐졌다고요. 근데 지금 그 입어서. 그 이유가 그 옷이 지금 좀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약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아, 헷갈릴 좀 심해, 정도로 좀 심해. 네, 근데 분명히 그 매장에서의 그 바이브와 그 매장에서의 느낌과 뭔가 이런 건 되게 잘 맞았거든요. 이거를 입고 지금 내가 서울 목동에 오기가 좀 애매한 너무 애매해. 여기 SBS 건물 이 회색 건물에 들어오기 노란 지금 노란 머리에 이러고 들어오면 너무 이상해지는 너무 좀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중고로 한번 올리실 생각은 누구 착용 이걸로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그래요. 아, 이거 옷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하나만 더 할까? 그 네.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예의가 바르잖아. 그쵸. 진짜 들어가서 내가 그냥 신발 이렇게 하나 보고 있는데 막 너무 착하게 하니까 아리가또.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신발 내려놓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볼러 왔는데 이러니까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는데도 착하게 얘기해 막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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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패딩 너무 커. 나 발목까지 와. 아 패딩이. 진짜요? 어. 그래서 거의 롱 패딩도 아니라 이불처럼 입고 다니는. 침낭이네 침낭. 자, 아 6842님 재밌게 해주셨으니까 선물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요 에픽하이의 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 듣고 왔고요. 내가 느낀 배신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278님. 인터넷 쇼핑하면서 최저가를 발견하고 사려고 들어갔더니 추가 옵션 붙고 배송비까지 추가될 때요. 사람 놀리나? 이거 맞죠? 이거는 사실 좀... 저는 그래서 최저가를 사실 믿진 않고 그냥 내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를 좀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식 홈페이지 항상 공홈. 네. 아, 난 그거 좀 배신감이야. 약간 로켓인데 네. 아니면 뭐 당일 배송인데 네. 갑자기 뭐 지연돼서 다음 날 온다 그러면 그거 배신감은 좀 진짜 세더라고. 진짜. 왜냐면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하루도 버티고 기다리고 있고 계속 뭔가 발걸음 소리 들리면 왔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하루 밀리면 뭔가 무너진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갑자기 그 배달 생각해서 난 건데 그 배달 오면 배달 직원분들이 배달 도착했다고 사진 찍잖아요. 저 그거 한 8번 찍혔어요. 문 열다 이렇게 찍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많이 찍혀가지고 맞아, 죄송합니다 그거 지워주실 수 있어요? 맞아, 이러고 맞아. 맨날 그거 한 8번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다영 씨가 죄송한데 그거 지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다시 찍을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다시 뭐 문 닫고 찍을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남자 대 남자로 이렇게 딱 그분은 빨리 가야 돼. 제가 그때 한번 너무 기다리다가 네. 그분이 놓고 이제 도착했다고 뭐 주문이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뜨길래 이제 탁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찍다가 착 찍은 거예요. 어머. 둘 다 되게 민망했어. 근데 차마 입 밖으로 그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좀 다시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족 들어가서 그분도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잖아요. 네. 도착한 사진을 네. 내가 이렇게 형제가 흔들려 있는 사진이야.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설마 모르겠지 그냥 이러고 넘어갔지. 그거 좀 무서워요.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뜨거운 건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챙기고 싶잖아. 빨리 먹어야 돼요. 맞아요. 자, 파라나삼구님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오징어 초무침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도라지일 때요 도라지는 써서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 좀 있죠. 오징어 젓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마늘 써 마늘이거나 뭐 그런 게 있어. 왜냐면 거기에 마늘 넣는 분들이 계신데 오징어 젓갈을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 놓는 데가 그쵸? 있는데 씹었는데 마늘이면 진짜 배신감 느끼죠.
하나하나47님. 네, 어렸을 때 엄마가 햄버거 사주겠다며 데리고 나가면 햄버거 가게가 아닌 병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는 늘 같은 패턴에 속았을까요? 이건 약간 근데 되게 클래식한. 그쵸. 이거는 뭐. 뭐 치킨 먹으러 갈래? 하면 그쵸. 병원 갔다가 치킨 먹고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뭐 굳이 막 엄마가 뭐 햄버거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가야지 나가서 햄버거를 먹던 아이는 아니었어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어 하면 햄버거를 주셨다. 아 햄버거 먹고 싶어. 네. 그러면은 밥 먹고 먹자. 그러면 안 먹어. 어 도련님. 햄버거를 주셨다. 네. 그러다 이제 아빠 오면 바로 숨었지. 아빠한테 걸리면 혼나. 아빠한테 걸리면 약간 사단 나니까 무조건 숨어서 그랬었던. 8669님이 별달 어플에서 찍는 거라 저장 안 되고 캡처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 아 진짜. 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아유. 저 이거 맨날 걱정됐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거 되게 걱정. 이걸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8번 찍혔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 주문이 거의 도착했습니다. 떴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문 열고 나간 거네. 아 진짜요. 네. 자 5829님. 네. 배가 너무 고픈 채로 퇴근하면서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선반 위에 있던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끓여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집에 와서 그 라면이 들어있던 멀티봉지를 보니 안에 라면이 없는 거 있죠. 살다 라면 멀티봉지한테도 배신감을 느껴봤습니다. 아 그 라면 멀티봉지가 이제 라면 많이 들어있는 막 6봉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 살 때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통을 한 봉지를 사신 거죠. 네. 많이요. 다 먹고 이제 그거를 그냥 놔두셨는데. 아 알겠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좀 길었어. 이게 사연이 길어서 아마. 네 제가 좀 이게 해석하는데 조금 그쵸. 오래 걸렸어요. 네. 내가 까먹었네. 네. 설명해 주는 걸. 네 이제 네. 이해했어요. 자 저희는 뉴진스의 OMG 오마이갓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진스의 오마이갓 듣고 왔습니다. 내가 느낀 배신감. 김수진님이 작년까지 분명 잘 맞았던 옷이 올해 안 맞을 때요. 믿었던 옷에 배신감 느껴요. 크크. 아니에요. 그 옷이 줄어든 걸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안 입으면 옷이 좀 줄어들 줄어요, 수도 있어요. 줄어요. 네, 줄어요.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준영님. 초딩 때 명절 용돈은 엄마가 모아서 준댔는데 나중에 없다고 했을 때요. 아. 이거 당했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네, 다 항상 엄마 드렸는데. 아니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쵸? 난 지금 생각하면 사실 궁금해.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니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니야. 그거를 할 때 엄마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막 4학년 이런 너무 애긴데 네. 엄마 이번에 세뱃돈 받은 거 엄마 줘. 엄마가 챙겨놨다가 철이 크면 줄게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 돈을 엄마가 쓸 때 그 마음이 과연 평온했냐? 난 이게 궁금해. 자기 합리화를 하셨겠죠. 내가 내가 키웠는데 이놈식기 내가 다 키웠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나는 그 마인드가 좀 궁금해요. 자기 합리화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청취자분들 중에 어머님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쵸, 어머님들이 그쵸, 계실 그쵸.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하셨는지를 좀 보내주시면은 네 궁금해요. 궁금해 진짜. 왜냐면 약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네 9713님이 성장 클리닉 선생님이 분명히 저한테 키 178cm까지 간다고 했어요. 네, 초중고 통틀어 키 순서로 앉았을 때 항상 맨 앞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 유전자 키 크는 유전자라면서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확 클 거라면서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그 다영씨는 다영씨가 지금 키가 평균 정도 되나? 아니요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작았어요? 아니면 어릴 땐 네. 컸는데 아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조금 했어요. 전 어렸을 때 더 작았고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가족 그 친척과 저희 모든 가족이 걱정거리였어요. 진짜 키가 너무 작아서? 진짜 막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거의 한 저만 한 5살 이렇게 보이고. 어 진짜? 네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부모님도 많이 하셨고 얘 진짜 키 안 크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리고 검사도 많이 했었고. 어 진짜? 네 근데 이제 6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크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장을 마쳤던 것 같아요. 저는 7살 새학기 시작했을 때 7살 때 유치원에서 쟀을 때 제가 99cm였어요. 어 조금 맞네요. 네 엄청 작았어요. 네. 어. 그리고 중1 때 143이었고 어. 그러니까 저는 3살부터 5살 때까지 성장장애가 걸려왔었대요.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키가 안 크는. 네 그때 뭐? 엄마가 제가 막내 아들이고 이러니까 네. 누나들이 다 막 똘똘하고 이러니까 네. 나도 엄마가 막 그걸 하고 싶었나 봐. 아. 그래서 막 영어 가르치고 막 주블로 선생님한테 영어 가르치고 심지어 주블로 그분은 내가 알기로 프랑스 사람이야. 근데 네. 영어 가르쳐서 막 제가 엄청 애기 때 막 Mommy, sky is so blue 막 이러고 막 Mommy, give me apple 막 이러다가 네. 얘가 안 크니까 병원을 갔는데 성장장애가 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엄마가 날 다 안 시킨 거야.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키가 안 컸는데 그거 빼고는 쭉쭉쭉쭉 계속 성장을 했어. 그래서 사실 나의 잃어버린 2년이 너무 아깝긴 하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지. 엄마 탓이야 다. 내 잘못은 없어. 웃겨. 자 0048님 네 늙으면 둘이서 손잡고 실버타운 같이 가자던 제 친구 늙으면 돈이 파워다라며 실버타운 비용으로 적금까지 같이 들었던 제 친구 있는데요 자신에게 사랑은 없다며 일만 하던 제 친구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부케 받아달래요 잘 살아라 근데 이거는 뭐 귀여운 이해 다 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적금을 같이 들었는데 지금 읽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아, 결혼한대요 그리고 부케 받아달라고 그쵸, 해서 서운해 나 그러니까 나랑 실버타운 같이 가자고 막 자기랑 같이 적금을 들다가 네. 갑자기 사랑을 택하고 부케를 받아달라고 근데 뭐 다 그렇죠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있을 때는 버려진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야 버려져 아 눈물 그거 진 딘딘 오빠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정확했어. 너무 정확했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제가 그저께 결혼식을 아 어제다 어제. 네. 어제 결혼식 제 친구 결혼식 해가지고 갔는데 아침 11시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오 네. 생각 없이. 네. 그래서 아침 8시에 샵을 가서 제가 사회랑 축가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네.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어머.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친구도 있고 네. 누구는 딸 태어난 지 20일 돼서 자기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야 밖에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 뭐지? 약간 이런 네 그때도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셨어요? 응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끝나고 같이 촬영 갔어 7895님이 나는 분명 출근해서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이쯤 되면 이제 점심시간 거의 다 됐겠거니 해서 시계 봤는데 아직 11시도 안 됐을 때요 이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아 이제 점심시간 좀 됐겠다 할 때 아직 3교시 시작 네. 아니면 이제 촬영 같은 거 할 때 아 뭐 아 이제 한 3시간 지났겠지 하고 딱 봤는데 뭐 50분? 막 이런 거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직 50분도 막 이런 거 있지 오늘 하루가 좀 길다 이런 날 아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치 뭐 유산소 할 때도 러닝머신 타고 이럴 때 네 맞아요 1379님 문자 우리 교수님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는 내용을 서술형으로 내셨어요 같이 강의 듣는 학생들이랑 같이 따졌는데 객관식에 안 낸다고 했지 서술형이라는 말을 안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4학년에게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해하셨어요? 네 문제 안 낸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 아예 안 했는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냈고 뭐 내가 객관식으로 안 낸다 그랬지 서술형으로 안 낸다 그러진 않았잖아 뭐. 아 이건 근데 좀 너무하다 이거 진짜 나쁘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낸다 이러면은 사실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를 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다영씨가 이렇게 맞아요. 잘 성장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다 본인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389님이 인별그램 광고에 운동선수들이 먹는 체지방 감량제라며 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그런 칼로린 커팅제를 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서 그것만 먹고 신나게 먹고 다녔어요. 근데 어제 재보니까 4kg 쪘더라고요. 칼로리 커팅제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왜요? 공감을 좀 하세요? 네. 아니, 전 진짜 궁금한 게 막 칼로리 커팅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뭐지? 효소? 효소? 맞아요, 맞아요. 효소 엄청 뭐 맞아요, 드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그게 뭐 효과가 좀 있나? 저 제 생각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기분 탓이 큰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뭔가 조금 내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했을 때 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뭔가 얘가 칼로리 조금 덜어줄 거라는 생각?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네. 운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운동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식단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거면. 사실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책임감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난 칼로리 커팅제 먹으니까 그냥 막 먹어야지? 이거는 그쵸. 사실 그러면서 뭔가를 바라는 게 주식이랑 비슷하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러다 내 꼴 난다니까. 다영 씨도 주식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 용진이 형 무슨 채널 나와서 얘기했었던 거 본 거 같은데. 아닌가? 거기는 저 안 나갔는데 오빠 진짜 실망이에요. 왜 그렇게 실망해? 아니 그거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디서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주식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도와주셔서 하고 저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가 도와줘서 하면 수익률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아 진짜? 와 저희 엄마는 나 좀 봐줄 수 있어? 어머니 한 번만 만나면 안 돼? 저희 엄마는 진짜 똑똑해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희 엄마가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2년 만에 그 중국어 자격증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혼자서 따셨고요. 독학으로 유튜브 보면서. 대단하시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시험도 독학으로 2년 만에 따셨고요. 대단하시네. 그리고 아침 거의 5시마다 일어나셔서 그 다 약간 유튜브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주식 그런 거 공부 다 하세요. 내가 보니까 다영 씨의 약간 이 부지런함이랑 뭔가 배우려는 이런 걸 어머니한테 좀 맞아요.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님도 세뱃돈을 다 스티어. 자, 아까 세뱃돈 물어봤는데 그 행방에 대해서 이제 문자 좀 왔는데 이 윤선님 문자 읽어주시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그거 다 장난감 사주지, 계절별 옷이랑 신발 살피지, 소고기 사주지, 병원비에 보태 쓰기도 하지, 다 아이한테 쓰는 거니 너무 억울해 마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오사하나하느님이 저도 예전엔 내 세뱃돈 어디 갔나 했었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 내 아이가 세뱃돈 받은 만큼 내 주머니에서도 그만큼의 지출이 있더라고요. 아 그치, 다른 친척들한테도 줘야 되니까. 그쵸. 그게 유일하게 아이들이 세배하는 이유인데. 그쵸. 그거를 내 아이의 주머니에서 빼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거구나.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구나. 합리화. 쌤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나중에 세뱃돈 바로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줘. 아빠 줘. 아빠가 다 이거 불려서 줄게 주식해서. 자, 이렇게 배신감 느꼈을 때라는 주제로 다영씨와 라이브챗 진행해봤는데요. 윤세희님이 다영님 조금 말하는 목소리도 좋고 리액션도 좋아서 재밌어요. 귀여워요. 텐션 부자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 일정은 또 아침부터 있어요? 내일은 제가 좀 너무 웃긴 일정인데요. 내일은 저희 대표님 아드님이 내일 동요 발표회가 있어서 그거 응원 가요. 아니 제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근데 그게 본인이 가고 싶다고. 아니 그 대표님 아들이요. 7살인데 이름이 이제 우주예요. 저희 데뷔했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우주인데 이제 우주가 뭐 이모 저 내일 이모 저 동요 발표회 하는데 와주실 거죠? 하면서 그 팜플렛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안 가요? 그거 근데 혼자 가요. 택시 타고 가기로 했어요.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네 그 친구가 보냈겠냐고.
아 그런가? 저한테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 핸드폰이 있어요, 그 우주가. 아~ 근데 이제 이모 와주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우주가 다영 씨를 좋아하나 보네. 어, 되게 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대표님한테. 어. 그 우주 동요 발표에 큐시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아 진짜. 큐시트 순서 알려달라. 그래서 엔딩이면 엔딩 시간 맞춰서 가고 스탠바이 2부 아, 두 곡 전에 가겠다. 와 대박이다. 거의 음악 방송처럼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섯 번째 순서래요. 그래서 또 시작하자마자 가야 돼요. 와, 대단하네. 내일 있습니다. 스케줄이 대단하다 진짜. 너무 귀엽죠 저희 우주. 와 대단합니다. 예. 잘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 팀명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비투비의 기도 들으면서 다영 씨 그 동요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영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Girl, I don't know where you are, but if you can hear my prayer, give me one last shot. Hello, hello, hello.